장마, 청철호, 우두둑 빗소리, 도토리가 바람에 떨어지듯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굵은 빗방울은 하염없이 폭염으로 멍든 대지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나는 하얀 갈대 같은 빗줄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이 비가 그치면 무더위가 오겠지? 나는 흐릿해진 유리창을 손으로 문지르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때 천둥이 치듯 거실에서 민규의 목소리가 허공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손들어! 까불지 마! 뭉크의 절규에 버금가는 표정을 지으면서 민규가 영주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아들의 목소리에 당황한 영주가 허리에 두 손을 잡고 민규의 눈을 바라보면서 마치 선생님이 학생을 훈계하듯이 말했다. 민규야, 조용히 해. 손들어. 악, 얘가 왜 이래? 민규는 엄마가 자신의 행동을 저지하자 몸을 부르르 떨면서 그녀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었다. 아들의 행동에 놀란 나는 아들의 이름을 성난 파도처럼 부르며 아들에게 다가갔다. 민규야! 나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규의 눈빛이 고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진 것처럼 출렁거렸다.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분한 듯 온몸을 떨었다. 민규의 폭력적인 행동은 사춘기가 되면서 시작되었다. 민규도 보통 아이들처럼 사춘기를 홍역처럼 앓고 있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내렸다면 폭우를 동반하는 이번 장마는 다음 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강수량 50mm가 넘는 강한 비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여 내릴 예정입니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세심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기상청 에버 분석관의 이야기에 나는 쇼윈도의 마네킹처럼 우두커니 창밖을 내다보았다. 여전히 비가 대지를 화살처럼 내리꽂고 있었다. 하루가 덧없이 또 흘러갔다. 내일도 달라질 것은 없어 보였다. 그저 똑같은 하루. 전에는 민규가 내일이면 좋아지려나 하는 신락같은 희망을 가졌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민규를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그것이 다 부질없다는 생각에 이제는 하루가 그저 무의미할 뿐이었다. 장마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비는 여전히 그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 연일 들려오는 소식은 장마로 인한 피해 소식뿐이었다. 여보, 오늘은 왜 우울증 약 먹지 않았어? 미안해요, 민규 아빠. 오늘 깜빡했어요. 까먹을 걸 까먹어야지. 영주가 나의 모차렐라 치즈 같은 잔소리에 미간을 송충이처럼 찡그렸다. 그렇지만 모두 다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걸 알기에 하고 싶은 말들을 목구멍으로 꿀꺽 삼키고 있었다. 민규가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영주에게 자신의 가방을 가져다 주었다. 알림장을 보라는 무언의 표시였다. 민규는 말을 못하기에 언제나 자신의 의사표시를 그림이나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영주가 가방 안을 뒤지다가 뭔가를 발견하더니 기쁨이 가슴에 창문에 들이치는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민규 아빠, 민규가 상을 받았어요. 뭐? 무슨 상? 나는 화들짝 놀란 나머지 영주 손에서 하얀 종이를 독수리가 먹잇감을 치듯이 본능적으로 낚아채버렸다. 교내 대회에서 민규가 미술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내 다시 상장을 영주에게 식어버려 불어터진 라면처럼 돌려주면서 말했다.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누어줬나 보지. 그래도 처음이잖아요. 나의 땡감을 먹은 듯 서겠지 않은 표정에 영주가 주구멍으로 기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환희의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다. 뭐 매일 그리는 지하철 노선도 민규 그림이야 뻔한데 나는 애써 별것이 아니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다시 민규의 상장을 들여다보다가 알림장에서 민규가
학교에서 미술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과 장애인 미술대회에 참가한다는 내용을 보았다. 오늘도 하루가 쳇바퀴처럼 돌아갔다. 민규의 목욕이 끝나자 나의 하루도 끝났다. 어두운 창밖은 아직도 빗소리만 요란하게 대지를 흔들고 있었다. 비는 언제 그치려나 기약을 할 수가 없었다. 잠을 자다가 나는 중간에 깨어났다. 꿈속에서 아들인 민규를 길거리에서 잃어버리는 꿈이었다. 나는 고함을 지르면서 일어났다. 옆에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영주가 자리에 없었다. 거실로 나가자 거실에서 영주가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적고 있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네, 그냥 잠이 안 와서 글을 쓰고 있어요. 글 쓰는 것이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요. 여보, 그만 쓰고 자. 내일 또 민규 한바탕 하려면 자야지. 잠이 안 오면 수면제를 먹고 자. 다음날 민규를 학교에 보내놓고 나서 나는 오전에 대상고등학교로 갔다. 학교에서 미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학교에 갔다 오는 길에 나는 영주가 좋아하는 붕어가 없는 붕어빵을 사가지고 들어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도 집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가 않았다. 여보, 나 왔어. 너무나도 주죽은 듯한 적막감에 나도 모르게 불안한 생각이 엄습됐다. 안방문을 도둑고양이처럼 가만히 열고 들어가자 영주가 침대에서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곤히 자고 있었다. 여보, 자? 가만히 영주를 흔들어 보아도 영주는 깨어나지 않고 자고 있었다. 나는 혹시나 하면서 주방으로 달려갔다. 주방 식탁에 수면제 약통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이미 많은 약들이 보이지가 않았다. 나는 재빨리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서 영주를 거칠게 흔들어 보았다. 그러나 영주는 깨어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허둥지둥 됐다. 이 순간이 꿈이기를 바랐다. 어서 이 꿈에서 깨어나기를 바랐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다. 온 세상이 마술에 걸린 듯 멈춰 있는 것 같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망각의 바다에 빠진 듯 나는 멍하니 영주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강하게 망치로 맞는 듯 했다. 바로 핸드폰을 들었다. 여보세요, 119죠? 저희 집사람이 수면제를 다량으로 먹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휴대폰 발신자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우선 영주가 먹은 수면제 통을 챙겼다. 아무래도 병원에서 필요할 것 같아 보였다. 평상시에 그렇게 빨리 지나가던 시간도 어쩌면 이리도 늦게 가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고 10여 분이 지나자 119가 도착을 했다. 119 대원이 신속하게 심폐소생술 및 응급조치를 한 후에 영주를 데리고 사거리에 있는 가을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나는 오늘처럼 이렇게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것이 처음이었다. 내가 영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위 세척을 해서 고비는 넘겼습니다. 좀 더 안정을 취하면 회복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나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러나 불안한 가슴은 진정이 되지 않았다. 이것이 또 다른 시작이 아닐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여보,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푹 자고 싶어서 약을 조금 더 먹은 것 뿐인데. 의식이 돌아온 영주의 말에 나는 그저 망연자실했다. 아무래도 환자분이 우울증이 심해지셔서 입원을 하셔서 치료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의사의 공고에 나는 영주를 입원시킬 수밖에 없었다. 지석아, 내 집사람은 어떠냐? 영주의 입원 소식에 시골에서 엄마가 보선발로 뛰어오셨다. 네, 좀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서 입원을 시켰어요. 그래, 잘했다. 지금까지 내 집사람이 버텨온 것만 해도 대단하지. 시골에서 홀로 사시는 엄마를 나는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했다. 어렸을 적 홀로 나를 키우시는 엄마를 늘 나는 봉양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마음뿐이었다. 가뜩이나 민규가 자폐 판정을 받고 나서는 그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지도 못했다. 엄마는 외아들인 나와 함께 살고 싶은 눈치였다.
하지만 나는 아내인 영주의 눈치를 봐야 했다.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지나가고 영주가 퇴원을 하였다. 시서가 나 간다. 나오지 마라.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떠나시는 엄마를 나는 붙잡을 수가 없었다. 그저 망분석처럼 바라만 불 뿐이었다. 영주도 시어머니를 잡을 생각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민규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 떠난다는 것에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았다. 엄마가 민규의 손을 잡자 민규가 그 손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었다. 민규야, 할미가 다음에 또 오마. 내일? 아니, 내년에. 내년? 민규는 할머니가 약속을 하자 좋아서 싱글벙글하고 있었다. 먼 발치에 엄마가 사라지자 나는 그저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집으로 들어왔다. 아직도 장마는 그 끝을 모르는 채 하염없이 비만 거리에 뿌리고 있었다. 엄마가 시골로 간 후에 집은 어느 때와 같이 시계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민규는 여전히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또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민규가 학교로 돌아오고 영주가 민규 가방에서 알림장을 보더니 입이 하마처럼 벌어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그 모습에 나는 무슨 일인가 그녀 옆으로 다가가서 말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민규 아빠, 세상에 이런 일도 저희한테 생기네요. 글쎄 민규가 장애인 미술대회 중등부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뭐? 대상? 나는 놀라움과 기쁨에 눈에서 눈물이 수도꼭지처럼 나오는지도 몰랐다. 영주 손에 들린 것은 하얀 상장과 시상식에 참가를 해달라는 공문이었다. 민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연필을 망치지도 치시고 지하철 노선들을 그리고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그림이지만 오늘따라 민규의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이라고 멸시를 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눈가를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용서가 되었다. 아니, 용서를 할 필요가 없었다. 민규가 당당히 자기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었다. 아직도 장마는 그 기나긴 여정의 끝을 보이고 있지 않았지만 간간이 햇빛을 선사하고 있었다. 아침 일찍 나는 분주했다. 오늘이 바로 민규의 시상식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정신 없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가 않았다. 네, 어디에서 이리 사람들이 많이 왔을까요? 시상식이 있다는 갤러리에서 나의 예상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 마치 남대문 시장에 온 듯했다. 나는 갓 상경한 시골뜨기처럼 눈이 휘둥그레져서 호란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우선 나는 민규의 작품을 찾아보았다. 구석진 곳으로 먼저 가서 보았지만 민규의 작품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전혀 뜻밖으로 민규의 작품은 제일 잘 보이는 중앙에 있었다. 민규가 늘 그리는 지하철 노선도였지만 마치 천장을 뚫고 하늘로 올라갈 것 같은 기세를 보였다. 민규는 지하철을 타고 그가 원하는 세상으로 가고 싶은 것 같았다. 어머니 오셨어요? 민규의 담임선생님이 이슬을 머금은 달맞이 꽃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다가왔다. 나는 예상치 못한 민규 담임의 등장에 어정쩡한 인사를 했다. 영주도 생각지도 못한 담임의 등장에 당황하듯 했다. 안녕하세요. 규장입니다. 민규가 미술에 재능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담임선생님 옆에 머리가 보름달처럼 하얗게 벗겨진 교장선생님의 인사에 나는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시상식이라고 해서 왔다가 민규 작품만 보고 얼른 가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어 보였다. 아니에요. 다 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아서 그렇지요. 나의 겸손의 말에 교장선생님은 흡족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잠시 후 시상식이 거행되고 민규가 상을 받으러 단상에 올라갔다. 영주가 민규의 손을 잡고 오르자 나는 말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 민규는 상과 상금을 받자 그 자리에서 캥거루처럼 껑충껑충 뛰었다. 민규가 자기 기분을 표시하는 행동이었다. 시상식에는 대전시장도 오고 각계각층의 인사들도 참여했다. 마치 선거전을 방불케 했다. 시상식이 끝났지만 여전히 호라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사람들이 민규의 작품 앞에서 사진도 찍고 감상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그저 고마울 뿐이었다. 나도 민규와 함께 그 앞에서 인증샷을 찍고 갤러리를 나왔다.
매일 똑같은 하루였지만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특별한 날이었다. 민규는 오늘 시상으로 한국장애인미술협회 정의어로 등록되어서 작가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여보, 민규가 이제 화가 내? 네, 정말 민규가 자랑스러워요. 영주가 민규의 장장을 손으로 만지면서 감흡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가에 비에 젖은 나무 잎사귀들이 바람에 출렁이면서 민규의 시상을 축하하는 듯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민규의 장장을 거실 벽에다가 걸어놓았다. 민규는 자신의 장장을 이리저리 훔쳐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매일매일이 오늘만 같았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나는 중얼거렸다. 며칠 후 현관에 문을 두드린 소리가 났다. 지석아, 나 왔다. 엄마였다. 나는 엄마의 등장에 놀라면서 그저 엄마를 바라만 보았다. 어머니 오셨어요? 영주가 현관으로 나와서 엄마를 반가이 맞아주었다. 나는 영주의 행동에 어안이 벙벙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내 집사람이 오라고 해서 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보? 네, 어머니가 시골에서 혼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려서 같이 살자고 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에 나는 이미 다물어져 열 수가 없었다. 내 집사람이 앞으로 바쁠 거라고 민규를 좀 봐달라고 해서 왔다. 무슨 일이 있어? 네, 민규 아빠, 제가 이번에 수필가로 등단했어요. 민규 이야기로 수필을 썼는데 당선되어서 등단했어요. 뭐 등단? 나는 등단이란 말에 놀라움을 숨길 수가 없었다. 등단이라니, 그 힘든 등단을 영주가 해냈다는 소식에도 놀랐지만 너무나도 담담한 그녀의 표정이 더 놀라웠다. 늘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녀가 오늘처럼 해맑게 웃는 것도 처음 보았다. 새벽에 글을 써온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이런 놀라운 결과로 이어질 줄 꿈에도 몰랐다. 애미가 등단했다고 이런 경사스러운 일이 어딨냐. 민규는 화가가 되고 애미는 작가가 되고 내가 오래 사니 이런 날이 있구나. 지석아, 고맙다 애미야. 엄마가 감정에 폭발쳐서 눈물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나는 엄마의 표정에 감동해서 얼굴이 빨개졌다. 민규는 할머니의 등장에 기뻐서 거실에 강아지처럼 뛰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집에 있으면 경기를 내는 영주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나는 너무나도 고마웠다. 늘 가슴속에 바위가 얹힌 것처럼 시골의 엄마가 나는 걱정이었다. 사춘기에 접어든 민규, 갱년기가 되어버린 영주, 평생 나를 키우다 홀로 노년을 보내시는 엄마. 언제나 나는 그들이 내 마음속에 가시가 되어 괴롭혔는데 오늘 모든 일들이 장미로 피어나는 것 같았다. 거실 창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한 달을 넘게 비가 내리던 장마가 물러가는 것 같았다. 지긋지긋한 장마가 끝나면 무더위가 시작되겠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그 햇살이 마냥 따뜻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겠지만 나는 오늘만큼은 시간이 멈추었으면 했다. 행복은 시련과 고통의 비료가 없으면 클 수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나는 창문을 열고 파란 하늘을 바라보았다. 푸른 하늘 사이로 나의 가슴에 햇빛이 들어와 축복이 되어 꽃비가 되어 날이고 있었다.